우리의 스타일은 이렇다. 일정을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비를 몰고 오는 여자 꽁지. 아, 난 정말 여행 갈 때 한 번도 비 안 오는데. 스케줄을 빡세게 짜놓고 와서 다 취소하고 다 수정하고. 지중이가 새벽에 에어컨을 신명나게 켜고 이불을 발로 킥킥 하면서 감기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감기약도 찾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 우리 밥부터 먹어야죠. 죽지 마라. 어? 몰랐어. 어? 뭐? 나는 들어가서 스파이시를 물어봐야지. 우와. 이러면 내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 고르시오. 오. 이거야? 나 다 됐다는 거구나. 오. 옛날이와 쇼츠 나의 과장이야. 저 스몰에도 부츠도. 너랑 나랑 되게 딱 중간 정도로 서로 일본어를 반반씩 할 줄 안다. 여기다 배운 거야? 애니메이션으로. 특이한 옷이 많대. 그분이 알바하는 곳에 루미네래. 여기 혹시 포켓몬이 있는지. 어제 포켓몬을 깔았어. 어제는 되게 시퍼랬거든. 요. 맛있어? 일본에 되게 유명한 감기약이 루루골드라면서요? 솔직히 이치방 오스시. 이치방? 이치방 굿? 이치방. 아, 이거 제일 좋대. 감기? 응. 방금 내가 물어봤어. 아, 네, 루미네는 한번 털어줘야지. 시작해볼까? 내가 셔터박스에 가서 너에게 따뜻한 음료수를 사줄게. 천사 없는 날개래. 장사하니까 무서워. 날개 혼자 퍼덕퍼덕. 내가 지금 형체가 없다는 뜻이니 뭐니? 내가 너무 조그맣다고 놀리는 거니 너 지금? 내가 그렇게 키가 작은 건 나 알고 있었지만 너 나한테 평소에 너무 하는 거라는 생각 안 하니? 야, 너 대체 뭘 그렇게 작아? 이걸 통해서 내가 최애 꼬꼬마라는 게 세상에 다 밝혀지지 않았니? 맞는 말. 아니, 뭐가 맞는 말이니? 시작해볼까? 제가 생각하는 미혼의 재질. 새우국도 있다. 지금 딱 다들 세일하는 시즌 같아. 이야. 애프터눈 티. 차카페? 찻. 요호! 찻지? 또시대. 귀엽군. 이런 걸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입는 거야. 믹스 섹스. 섹스 믹스. 코스메 키친. 화장품 주방. 병이 예뻐. 로션, 모이스처. 바디 밀크. 그냥 그렇다. 진저 바닐라라는데 바닐라는 좋은데 내가 진저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 어디야? 미모? 미믹? 근데 이건 뭐지? 스미마셍. 그래, 나는 됐어. 립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잠옷을 쇼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면서 저기 개그캠 이랬는데 얘가 그러면서 슥 지나서 슥 만지면서 여기 너무 좋아. 반죽거리. 완전 이불이네. 오, 반주가. 이거 긴 털.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키가? 너가 이게 길단 말이야? 뭐야? 뭐야? 수건이야? 당뇨? 그게 뭐야? 아, 디저트가 있네. 오, 하이티 세트. 티 요리오. 몰라. 스미마세. 주문데스. 여기저기요. 왜 나는 너가. 댐. 아니 진짜 과일이 떠 있어요. 난 이런 줄 몰랐지. 오렌지 향 세. 비타민 C를 아 목 아픈 데다가 팍 넣은 느낌. 두둔. 너무 맛있다. 맛있네. 오이시 데스. 맛있었어요? 어, 네. 다도구나가 원래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온 건데 정말 다도를 못하는. 나 천박해. 야, 그럼 너 다도도 보여줘봐. 너 다도 뭐야, 너 다도. 자 이제 다도스럽게 드셔보시죠. 아 이런 근데 내 약 어디 갔지? 내 약 어디였어? 먹었니? 아 여기 있다. 아? 지숙이도 어제 새벽에 고통을 찾아가는 몸뚱아리라서 아침에 기억나? 뭐? 얘가 잘 때 점점 저를 밀어요. 온몸으로. 무슨 소리지? 자고 있으면 이렇게 자고 있어. 이 나가 있잖아? 믿는 건가? 그녀는 레블론에 취해 있습니다. 이거 어하 갈색 엄청 부드러워. 와우 오르가즘. 원모 타임. 이 뭐야?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지보맨이에요.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슬프다. 아, 유니클로다. 빨리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 ABC맛. 발이 아파 한 걸음도 못 걸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진짜 가벼워. 어 뭐야? 아니 이게 뭐람? 일본 사람들의 고양이 사랑 여기까지 전해지는 느낌입니다. 너무 멀어. 너무 없네. 안녕, 우리는 집에 왔고 지금 저녁을 먹기 위해서 세팅을 했지. 이게 더 맛있어. 난 이거. 와사비 한가득 찍어 먹는 거 좋아해. 이 밥도 맛있지만 전 여기 와사비와 간장을 찍어 먹으려고 해. 그냥 나는 수박보다 와사비와 간장을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호로요이는 탄산이 너무 세. 내일 뭐 하지? 오늘의 일기. 빠밤. 백화점을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이상하게 얘가 골라주는 옷이 다 내 스타일이에요. 딱 이러는데 한 명 격하게 반응할 거라는 하는 게 있어. 오! 진짜 내 취향 아닌 잠옷 가게가 있었어. 아아아아아 프로 이런 느낌. 아 진짜 정말 내 스타일 아니다. 딱 만졌는데 내가
복킹이 된 거. 뭐하냐? 아이 또. 그게 이거야. 넌 이해가 안 되겠지? 아! 털르가 좀. 우리가 샀다는 옷은 이거다. 일요일까지 비가 안 온답니다. 오늘 지수는 좀 푹 쉬게 냅두고 저는 오랜만에 영상을 편집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는 내일 그녀를 수발을 듣고 이 친구도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기 걸렸거든 얘도. 안돼 안된다. 공부할 때 봐야지. 아, 뭐래? 저 책을 보도록 할까, 우리? 봐봐, 서서 먹는. 서서? 와, 망가진님 이 책 진짜 고맙습니다. 유인하겠습니다. 오늘의 피부 리뷰! 뷰티 유튜버 VDL을 썼었습니다. 세 개 다 썼어요. 얘가 너무 핑크기가 강했는데 또 쉐이딩은 옐로우기가 강하고 그래서 좀 서로 약간 상반되는 색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계선 차이로 무엇보다 되게 촉촉해서 좀 저는 별로였어요. 약간 이렇게 딱 만지는 순간 묻어나는 느낌?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 왜냐면 더 페이스샵 오일 팩트를 썼기 때문에 일지도 몰라요. 무너진 정도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런 데가 좀 많이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마무리는 제가 항상 이렇게 하니까 무너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험난한 환경에서도 잘 버텼던 에뛰드 얘가 조금 더 전 마음에 드네요. VDL 파운데이션 좋죠? 근데 크림 버전을 이번에 써봤는데 좀 그랬어요. 아무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끝입니다. 즐거운 삶을 사세요. 일본 3일차 여행 끝. 안녕. 공지한테 지도를 맡기지 말고. 야. 여러분 여기가 바로 성인 용품 백화점입니다. 어때요? 어른의 백화점. 우리는 되게 멀쩡한 25살 건장한 여성이에요. 1층부터 6층까지 뭐가 있는지 정말 자세히 저는 구경을 하고 계정 정지당하는 거 아니겠지? 이거 올렸다가